백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그 백핸드 동작에서 그대로 잡으시는데 이때도 포핸드 드라이브 같이 이쪽 한 발을 약간 뒤로 빼냅니다. 반발 정도나 한 발 정도 빼시고 난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 반대쪽, 자기가 잡은 손에 반대쪽에 무릎을 많이 굽히시고요. 올라오시는, 앞으로 치는 방향. 포핸드하고 똑같이 스냅을 똑같이 그렇게 치셔야 합니다. 대신 포핸드보다는 이 무게가 라켓이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밑으로, 배꼽에서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오시는 방향으로. 그리고 빼실 때 이 팔만 빼든지 중심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허리를 바로 트신 상태에서 중심이 약간 내려가요. 만드셔야지 정확한 포인트. 정확한 이펙트를 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체크할 거 늘 이렇게 진행 방향, 볼에 맞는 면적이 많아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올라올 때, 올라 진행 방향 위로 간다든지 앞으로 너무 뻗는다든지 중심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을 단번에 나올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셔서 하시면 됩니다.